자, 이번 시간은 32페이지 챕터 3 의사표시입니다. 아, 오늘은 우리가 문제지 첫 번째 날이기 때문에 3강 3시간만 진행할 거고요. 다음 주부터 우리가 4시간씩 진행할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 오늘 이번 주 시간 마지막 시간인 거죠.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라는 얘기죠. 자, 32페이지 필수 기본 문제입니다. 1번. 다음 중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거죠. 1번 승낙입니다. 나머지 가공, 사실행이고요. 2번 최고, 4번 이행을 청구. 이행을 청구도 최고죠. 이번 뭐죠? 의사의 통지고, 5번 채권 양도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1번이고. 2번 다음 중 의사표시가 아닌 거죠? 자, 의사표시라는 게 뭔가요? 의사, 원하는 바를 외부로 표시하는 것을 의사표시라고 하는 거죠. 1번 팔기를 원하고요. 2번 사기를 원하고, 4번, 기증하기를 원하고, 5번, 채무를 면제시키기를 원하는 것이니까, 1, 2, 4, 5번은 의사표시죠. 이에 반해서, 1억 원을 지급하는 것은 사실행위지, 뭐는 아닙니까? 의사표시는 아니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는 거. 자, 3번입니다. 의사표시가 난 다음 기술 중 맞는 것을 모두 고른 거죠. 기억,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도 적용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없다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는 것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유효하고요. 기억은 X네. 니은번,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해 매매 형식을 빌렸다면 요 매매는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지만 증여는 은닉행위로서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증여도 허위 표시로서 무효이다. X가 되는 거죠. 디귿번, 사기를 쳤는지 안 쳤는지도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집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사기를 쳤다면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상대방은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디귿번,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수인에게 사기를 행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요. 매수인이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그리고 봐, 상대방이 의사표시 수령을 거절했어요. 자, 정당한 이유 없이 의사표시 수령을 거절하게 되면 도달된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수령을 거절한 때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는 질문도 X가 되는 거죠. 자, 의사표시 원칙적으로 도달 중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답장과 사원 중에 수집된 주죠. 다시 말하면 청약에 대한 답장의 승낙 발신주의고요. 최고에 대한 답증이 확답 발신주의고, 그 다음에 사원총회 소집 통지가 발신주의입니다. 따라서 미음번 계약의 승낙, 청약에 대한 답장의 승낙 발신주의죠. 사원총회 소집 통지에 관하여는 발신주의를 취한다. 맞는 지문이고, 따라 옳은 것은 미음 하나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4번입니다. 의사표시에 부를 시간은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이죠. 일단 우리 민법 총칙, 특히 의사표시가 난 민법 규정은 가족법상 행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혼인한다, 약혼한다, 이혼한다 같은 가족법상 행위는 절대적 의사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1번, 의사표시의 불일치에 관한 민법 규정은, 민법 총칙 규정은 가족법상 행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X가 되는 거죠. 2번, 통정의 표시 무효고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됩니다. 추인한다 그래서 그것이 소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3번, 2번, 통정의 표시는 당사자가 추인하면 소급할 무효, 유효로 된다. X가 되는 거죠. 3번, 비진위 표시. 진위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어야 비로소 무효가 되므로 언제나 그 행위 효력에 영향이 없다. X가 되는 거죠. 4번, 착오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죠. 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중요 부분이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어요. 역으로 말하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면 취소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과실이 존재하는 경우는 착오를 이루어 뭐할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지만 그 과실이
중과실이면 취소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4번 착오로 인하여 의사표시 환경의 표의자에게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통정 허위 표시에 있어서 표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 무효로서 대항할 수 있다. X입니다. 특히 제3자 중에 선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5번은 X가 되네요. 5번 문제입니다. 의사표시의 불일치가란 설명으로 옳은 거죠. 1번 지인이 아닌 의사표의 진이란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바가 아니라 특정에 관련된 진이므로 강박을 당했으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그 강박 자체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니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1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2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 상대방이 악인 경우에만 무효인 거예요? 아니죠.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으면 무효죠. 상대방이 악이어도 무효고 몰랐다 하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무효이므로 악인 경우에만 무효이므로 상대방의 과실 여부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3번 모든 제3자는 선임을 추정받습니다. 따라서 제3자 스스로가 자신이 선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으므로 3번 통정 허위 표시 기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악의로 추정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4번 부동산의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가등기를 받았죠. 물론 이 사람도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니까 제3자고에 따라서 통정허위 표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자, 우리가 통정허위 표시를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더라도 그것이 통정허위 표시로서 요건을 갖췄다면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다시 말하면 채무자의 재산 도피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고요.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권자가 취소할 수가 있는데 이거 우리가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채권자는 그 통정허위 표시를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역으로 말하면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하더라도 통정허위 표시로서 뭘쓸수 있는 거죠? 무효일 수도 있는 거죠. 5번.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더라도 통정허위 표시 요건을 갖추면 무효이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것입니다. 넘기셔서 6번입니다. 비진이 표시가 난 설명 중 틀린 거죠? 자, 5번이 답입니다. 강박을 당했으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그 강박 자체가 비진이 표시로서 무효는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이유는 뭔가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라 특정한 행위와 관련된 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잘못된 것을 찾으러 가는데 자, 우리가 통정허위 표시라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과 짜고 하는 거짓말이죠. 다시 말하면 의사표시가 불일치됐고 그 사실을 알았고 상대방과 짜고 하는 거죠. 따라서 통정허위 표시는 상대방이 없다면 상대방과 짤수 없으니까 상대방이 없는 경우에는 통정허위 표시라는 민법 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상대방이 있다면 단독행위든 계약이든 통정허위 표시가 난 민법 규정이 적용되겠죠. 따라서 2번 통정허위 표시에 난 민법 제108조는 계약에 한하여 적용되며 단독행위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X죠. 다시 말하면 단독행위 중에서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있다면 단독행위라 하더라도 상대방과 동종 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8번 문제입니다.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를 이유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가 될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르라고 하네요. 자, 일단 제3자는 뭐냐면
당사자 및 포괄 승계인을 제외한 사람이니까 당사자, 제3자 될수 없고요. 포괄 승계인, 제3자를 낼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당사자와 포괄 승계인을 제외한 사람 중에서 새롭게 이해 관계가 있으면 제3자입니다. 물론 새로 와야 되기 때문에 통종 허위 표시 전에 이해 관계를 가진 사람은 제3자가 될수 없고요. 새로 오면 되기 때문에 통종 허위 표시 후에 이해 관계를 갖게 된 사람은 새롭기 때문에 제3자로서 뽑아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보세요. 기업, 가장의 금전 소비 대차기 위한 대여금 채권을 가압류했어요. 언제 가압류했습니까? 가장, 통종 허위 표시 후에 가압류했습니까? 제3자다. 니은번도, 가장 매매 통종 허위 표시 후에 가등기를 했으니까 뭐가 되죠? 제3자가 되고, 디귿번, 가장 매매 통종 허위 표시 후에 이에 이전 등기를 받았으니까 새롭기 때문에 뭐가 돼요? 제3자가 되는 거죠. 또 1번, 가장 후 저당권 설정 계약? 다시 말하면, 통종 허위 표시 후에 저당권을 취득한 사람도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니까 제3자가 되고요. 따라서 기역리언 티글릴에서 5번이 답인 거죠. 자, 9번입니다. 다음 중 민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닌 거죠. 자, 우리가 제3자로서 보호받으려면 새로 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보세요.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을이 뭐죠? 채권자고 갑이 뭐죠? 채무자입니다. 그런데 을이 요 채권을 병에게 양도를 했는데 가장령도 통종 허위 표시였어요. 그럼 이 채무자는 통정 허위 표시 전에 돈을 빌린 사람이죠? 그죠? 따라서 이 사람은 새롭지 않기 때문에 제3자가 될 수가 없군요. 그래서 채권의 가장양도에 있어서 채무자는 제3자가 아니고요. 시험에 참잘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답은 먼저 3번이 되는 거죠. 10번입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 따라서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는 게 원칙이죠. 다만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을 이용해 처먹었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 의사표시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을 위한 때에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자, 11번입니다. 착오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죠. 일단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중요 부분이어야 되는데 첫 번째 기억할 거 10번이 2번입니다. 10번 문제 2번 보시면 표의자가 착오로 인하여 경제적 불이익이 입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를 할수 없다. 다시 말해 우리 판례는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지만 중요 부분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다음 우리가 따로 기억할 것은 시가, 가격, 수량 지적 부족은 중요 부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유는 거래의 안전보호를 위해서 거죠.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르면 거래 안전보호를 위해서 시가 가격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가격이 잘못됐다는 이유만으로는 착오를 이루어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11번에 3번입니다. 판례는 매매 목적물의 시가를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로 본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12번입니다. 다음 중 동계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거죠. 자, 동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가 되고 중요 부분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 다시 말하면 그 동기가 표시가 돼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는데 다만 표시가 안 됐더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유발시킨 경우에는 유발된 동계 착오 교유는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계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이 돼야 됩니다. 또한 표시가 됐다면 그 동기에 대해 쌍방간에 합의가 없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4번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질문은 X고요. 답은 먼저 4번이 되는 거죠. 자, 13번입니다. 입증 문제죠. 자, 착오라는 점은 표유자가 입증해야 되고요. 또그 착오가 중요 부분이라는 점도 표유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근데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취소하지 못하게 막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중대한 과실의 존재는 표우자가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취소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상대방의 표우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되므로 1번.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다. 이 경우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착오자에게 있다. X고요. 답은 1번이 됩니다. 14번입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착유라고 하네요. 일단 답은 뭐죠? 3번입니다. 착오라는 점, 중요 부분은 표우자, 착오자가 부담하고요. 중대한 과실은 상대방이 입증하는 거죠. 따라서 착오의 중요성은 표유자가 입증하는 것이므로 3번, 착오의 중요성과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상대방이 부담한다. X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자, 이 문제 관련해서 좀 설명드리겠는데 4번 질문입니다. 자, 먼저 그 13번 문제 5번 질문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화해 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죠? 13번, 5번이죠. 이 민법의 명문을 규정두고 있습니다. 자, 상호 양보를 통하여 분쟁을 종결시키기로 하는 계약을 화해 계약이고요. 화해 계약은 서로 밀고 땡기는 거죠. 상호 양보라는 거죠. 그러면 서로 밀고 땡기고 양보한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것을 서로 전제하고 있는 것이므로 화해 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라고 민법의 명문으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항상 그러느냐? 아닙니다. 화해 계약도 예외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당사자 자기가 하는 착오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을 좁혔다는 이유로 500만 원에 합의를 했는데 화해 계약이죠. 나중에 금액이 너무 많이 준것 같다라는 이유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는 거죠. 이 원칙이에요. 근데 문제는 제가 범인이 아니었어요. 저는 화해 계약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한 것이라면 그것은 화해 계약할 필요가 없는데 했다. 당사자 자기가 한 착오. 이때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14번에 4번 질문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14번 4번 보시면 채권에 관하여 분쟁을 종결시키기 위해 화해한 경우 그 채권 이미 소멸하고 있는 경우죠. 그러면 채권 이미 소멸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합의할 필요가 없는데 합의한 것입니까? 이것은 당사자 자격에 관한 착오로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된다는 거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5번입니다.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랍니다. 자, 일단 사기 쳤는지 안 쳤는지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집니다. 따라서 대리 사기를 쳤다면 본인이 알도 모르는 상관없이 항상 취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대리는 당사자와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2번. 상대방을 대리는 상대방과 동일시 되지 않으므로 X죠. 그 김항행위는 제3자의 기망에 해당한다 X고, 따라서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한 것은 제3자의 기망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알도 모르는 상관없이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번이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15번의 4번 질문입니다.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을이 갑에게 사기친 것이 아니라 병이 제3자가 갑에게 사기 강박을 했어요. 이렇게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한 경우에는 우리 민법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을 경우에만 갑이 을과의 의사표시를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을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면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사기 강박을 이유로 뭐할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떡하느냐? 이때 갑은 취소를 못해도 요 사기친 놈, 강박한 놈 병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제3자가 사기 강박을 친 경우에는 취소를 못해도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취소를 안 해도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4번 제3자의 기망 행위로 불법 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피해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의 계약을 취소할 필요가 없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꼭 이해해 두셔야 되겠죠. 요 문제답은 2번이네요. 자, 16번입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라는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1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소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2번. 자, 모든 기망이 다 사기인 것은 아니고요. 위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위법하기 위해서는 비난 가능성이 존재해. 비난할 정도여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비난할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2번.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것은 뭐죠? 비난할 수 없는 거죠. 위법하지 않은 거죠. 따라서 기망성이 결여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죠. 자, 3번입니다. 사기가 뭔가요? 사기. 기망으로 인해서 사고를 일으키고 그 착오에 의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할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죠. 3번. 기망행위로 인하여 법률행위 동기에 착오를 일으키고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4번. 제3자가 사기를 행한 경우 상대방은 그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 X죠. 이 또는이잖아요. 또는 상대방이 알았어도 취소할 수 있고 몰랐다 하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뭐할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는 거니까 답은 먼저 4번이 되는 거죠. 5번. 제3자의 사기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제3자에 대하여 불법 행위를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취소하지 않아도 취소는 못해도 사기친 놈 강박한 놈한테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17번입니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라는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기억.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고지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침묵으로도 아무것도 안 하는 무작위로도 기망치는 것이, 사기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기억. 부정행위한 기망행위도 인정, 아, 부작위한 기망행위도 인정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네, 뭐 X죠? 취소를 안 해도 취소를 못 해도 사기치는 강박한 놈한테는 불법행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디귿번이죠. 자, 강박에 대한 위법인데 강박에 대한 위법행위에 대해 우리 판례는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다면 정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에도 위법하다는 입장이고요. 아니면 고소고발과 같이 행위나 수단이 정당한 경우에도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의 위법한 강박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디귿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18번입니다.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간은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거죠. 자, 의사표시 원칙적으로 도달이 되면 효과가 생기거든요. 도달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지배 영역 내 진입하고 요지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 상대방이 직접 받았어요. 그러면 지배 영역 내 진입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수취인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엉뚱한 사람으로 잘못되어 있다면 안 뜯어보겠죠? 읽어볼 가능성이 없겠죠. 따라 요새는 이 경우에는 요지 가능성이 결여가 됐기 때문에 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1번 수신인 기재가 명료하지 않아 서신을 개방하지 않았더라도 의사표시 도달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X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자, 시험을 잘 나는 곳은 뭐죠? 5번이죠.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사망하더라도 도달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효과가 생기고요.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도달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효과가 생긴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넘기시면 19번이죠. 오늘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자, 1번. 의사표효력 발생 시기는 원칙적으로 도달주의입니다. 자, 2번입니다. 공시송달을 언제 하냐면,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공시송달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상대방을 알지 못하더라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다면 공시송달할 수가 없으므로, 2번, 의사표시가 과실로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반복적이죠? 그 다음에 4번 보시고 5번 의사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 제한 능력자예요. 그럼 제한 능력자는 수용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가 받더라도 도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고요. 추후에 기억할 것은 다만 제한 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건 가능하고요. 또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안때에도 도달이 된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45페이지부터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네요.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